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잠잠해질까요? 이놈의 코로나 잠잠해지면 다른 것도 왔는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디선가 방울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무구를 왠지 흔드실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정말이에요? 아니, 흔들어야 될것 같아요. 계속 자꾸 안 네. 싫으면 말을 막을 것 같아요. 누가 나와주시나요? 애기 씨가 나와서 말을 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확실한 컨텐츠를 제가 가져왔는데, 2021년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 정말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하나, 현재 지금 올해 가장 힘들게 했던 거는 코로나죠. 이 코로나도 좀 잠잠해질 수 있는지 그 여부도 좀 궁금합니다. 나는 여기 우리 죄다 본다예요. 선생님, 저희 대한민국 2021년에 좀 경제가 좀 살아날까요? 지금 바로는 안 돼. 가을쯤 여름 늦여름 가면 이제 풀리기 시작해. 왜 그러냐면 뱉어내야 되잖아. 그런데 잠깐만. 어떤 선생님들이 이거 보고 어떻게 동다가 날아오늘 보냐 이럴 수도 있어. 네. 근데 나는 할아버지가 말해준 거 전달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것도 정확히만 해야죠. 안 그러면 욕해 우리한테 또. 선생님, 그렇다면 지금 가장 힘든 우리 취업난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 내년에는 좀 취업운이 좀 올라갈까요? 그거는 내가 말해줄까? 왜 네. 그런 거 알아? 골라서 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 막노동이라도 해봐. 그거 왜안 되냐? 역시. 쉬운 것만 다 들라 계셔 그래. 근데 또 어렸더라도 내 자신을 낮추고 나라가 힘들더라도 네. 나도 한발 보탬이 돼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취업 금방 해버려. 그래야지 내가 한 가지 또 알려줄까? 증권시장이 지금 막 내려가고 있잖아? 네네. 올라간다? 언제요? 이거 알켜두고 가서 아저씨도 하려고? 저는 주식에 관심 없습니다. 전자계열로 사. 전자계열이요? 전자계열. 왜 그러냐면 대선 오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아저씨 또안할 수도 있잖아. 하기샤 우리 말뭐 믿긴 하겠어. 나라님들이 똑똑해서 뒷돈을 만들어야 되거든. 지금 뒷돈 만들려고 전자계열. 우리나라 제일 나라 전자계열 큰 데가 어디야? 삼성전자. 그셔 거기서 돈을 세탁이 들어갔거든. 그런데 세탁이 가장 빠른 게 뭐야? 세탁기? 아니, 세탁기가 아니지. 아, 진짜. 돈의 출처를 없애야지. 돈의 출처를 흐지부지 없애야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따라? 개미들이 따라. 이제 알겠어, 원리를? 그게 언제냐? 내년 5월 달부터 딱 12월 달. 이 8개월 때 물타기만 잘해봐. 전자계열로 사봐. 컴퓨터도 가능해. IT? 나 들리는 것만 말해주는 거야. 선생님,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 잠잠해질까요? 이놈의 코로나 잠잠해지면 다른 것도 왔는데. 다른 것도 왔어요? 내년에? 벌써 외국에 왔어. 그런데 시시해. 코로나 숨죽을 때문에. 했구나. 지금 왔어. 근데 그거는 약도 없고 주사 넣었다? 그리고 아가야들이 걸린다? 그건 떳대도 말했죠. 짐승에서 온다고. 더 궁금하신 분은 선생님께 정답, 뭐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선생님과 함께 대한민국 국운을 좀 알아봤고요. 희소식도 있었고, 안 좋은 소식도 하나 건졌죠. 그런데 이것만 물어보고 끝나? 더 말씀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선생님? 천천히 물어봐야지. 그쵸? 나랑 놀려고 나도 불러주면 네. 놀아두고 가야지. 제가 끝나고 놀아드릴게요, 선생님. 끝나고는 나는 집에 가. 아, 우리 같이 제자가 오자. 들어가라 그래. 그러니까 아줌마 아저씨 나한테 돈 보고 싶으면 돈다님한테 보고 싶다고 말해. 그래야 돈다 불러줘. 안 그러면 안 불러준다. 선생님 잘안 불러주세요? 다안 불러줘 나. 다 다음 편 촬영에도 동생이 나와주실 거죠? 또 떠줄 거예요? 네.
다음 또 바로 놀아드릴게요. 그래요? 시간에. 예. 그 영화 빨리 빨리 꺼요. 네, 알겠습니다. 구독, 좋아요.